하이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제가 이렇게 코드테일 키우고 있는 거, 제가 차살 돈으로 이 친구들 입양을 했었죠. 자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보고 나서 제가 놀란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다가 문득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제가 여기를 내려봤는데 이 못 보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러분 코드테일이 출산이 됐어요. 원래 내년 아니죠 올해 3월에서 4월 달 예정이었는데 1월 1일 또는 1월 2일 날 출산한 걸로 보이는 코드테일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가 아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친구가 엄마. 야 다행히도 산모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어났던 친구인데 아직 성별은 모르는데 암컷 추정입니다. 새끼가 어디 갔지? 새끼 빼고 가족이에요. 트리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귀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아빠가 저 친구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곳저곳 갈 때 데리고 다니고, 이거 새끼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는데 아빠가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 역시 자연에서 사회성이 있다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가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제 교육을 하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지 어? 애기야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도망가세요. 좀 가르쳐야 되는데 도망가진 않네. 자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하루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한 가족 다 꺼내가지고 온역도 시켜주고 컨디션도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처음 태어나서인지 등갑에 나 있는 가시돌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만져보니까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시가 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수컷인데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애기한테 가르쳐주세요. 옳지. 따라간다. 자 저렇게 멀리 도망갔네요. 저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한 거를 지금 확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 기쁩니다. 이제 증식신고도 해야겠네요. 오케이 내일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새끼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잠깐 열어볼게요. 손에 올리니까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우선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태어나고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도마뱀이 출산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또 너무 출산하자마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좀 시간 텀을 두고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선은 이번에는 꺼내보겠습니다. 한 가족을 다 꺼내볼게요. 지금 얘 등 보면은 좀 더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깐난아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애기도 꺼내볼 겸 해서 제가 온용물을 제가 좀 받아놨습니다. 물은 약간 미온수 정도로 받아놨는데 이제 몸도 씻겨줄 겸 어디 갔니? 자 여러분들 진짜 제가 현재 국내에 코드테일이 별로 없어요. 해외에도 별로 없는데 진짜 번식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차살 돈으로 입양을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더 기분이 좋습니다. 다 저기 있네요. 저기 애기는 저기 있고 자 다 꺼내야 되는데 엄청 순진해. 오케이 아빠 먼저 들어가. 와우 몸이 항상 건조해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좀 씻겨주는 겸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리고 엄마 같은데 엄마 애기들아 아이고 애기는 안 빨라.
아이고 소리. 어이구 너무 이쁘죠. 진짜 국내에서도 출생 이렇게 탄생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제가 그 영광을 이어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엄마인데 지금 배가 홀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별로 안 커요. 자, 엄마 아빠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는 작년에 태어난 아이. 자, 이렇게 해서 다 꺼냈습니다. 아빠랑 엄마 확실히 크기 큰 거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드테일에 대해서 이제 암수 구분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꼬리 두께랑 이 두각 크기부터도 확실히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친구는 암컷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크기가 아직 아성체 정도라 해야 될까요? 1년 정도 성장을 했는데 저는 진짜 작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새끼 보고 나서 아 작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 아성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새끼 친구를 같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나서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새끼랑 엄마인 줄 알았는데 얘랑 이었던 거죠. 비늘 고슴도치 마냥 굉장히 큰데 이 난태생으로 알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난태생으로 새끼로 출산한다는 이 거드테일이 이 암컷한테서 이렇게 배에서 쏙 출산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큰 친구가 이 배에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모녀 너무 이뻐요. 얘네들이 자연에서도 사회성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에서도 우두머리, 수컷이 이제 굉장히 많은 암컷들이랑 자녀들을 거느리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캡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해외에서는요. 그 캡틴이 이제 모든 것을 지휘 아래 친구들이 통제가 되는데 이 새끼 같은 경우에도 이 아빠랑 엄마랑 같이 돌아다니고요. 아빠가 이 새끼 베이비를 배로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다가 좀 덮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방어 행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봐서는 두각으로 봤을 때는 암컷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드테일이 총 10마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계속 번식하면서 잘 길러보려고 하는데요. 신화에서 나오는 그 용 아시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오로보로스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신화 속에서 나오는 자기 꼬리를 먹는 용이에요. 그 용처럼 형상을 띈다고 해서 오로보로스 속으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 속으로 분류가 된 이 거드테일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썬게이저인데 나중에 해외에서 구할 수 있으면 이 썬게이저도 태양을 바라보는 그 도화뱀으로 유명하고 가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큰 친구인데 그 친구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걱정이 됐는데 탈수가 왔을까 내가 늦게 본 건 아닐까 했었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유일하게 이 암컷만 무는데 출산하고 나서 배가 좀 쪼그라들어서 좀 물긴 하네요. 얘가 이렇게 있다가 물더라고요. 처음에 제 손으로 무는 줄 알았는데 자기 꼬리로 이렇게 물어요. 네, 굉장히 특이하죠? 가끔 물다가 아이고 이거 머리카락. 아무튼 이렇게 산모랑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4인 가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3마리, 2마리, 1마리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봐서는 대략적으로 한 9cm는 되네요. 꼬리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꼬리까지 하면 9cm 정도는 되네요. 꽤나 크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수명이 다 젊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능숙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맛있는 영양식으로 나중에 보답해야겠네요. 자, 해서 오늘 이렇게 거드테일 출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새해 선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새해에 딱 어떻게 1월 1일 또는 1월 2일인데 1월 1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태어난지는 잘 몰라요. 오, 너는 왜 여기 왜 그러니? 가시가 진짜 멋있어요. 무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새생. 자, 들어가세요. 옳지. 와, 수컷이 진짜 크긴 크다. 아빠와 아들, 아니 아들이 아니라 암컷? 아니 딸? 아 뭐야, 헷갈려 이제.